집에 도착한 지혜입니다. 야외에서 운동을 했더니 보통 아니네요. 배터리가 방전됐습니다. 근데 너무 햇빛을 많이 봐서 그런지 피부가 달아오르기도 했고 해서 빨리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부지런 떨어야 예뻐지니까요. 빨리 씻고 오겠습니다. 씻고 왔어요. 확실히 아까보다 얼굴이 진정된 것 같죠? 에센스 바르고 요즘은 정말 뷰티 제품이 너무 잘 나와서 상처 완화부터 트러블 진정, 보습 하나만 발라도 다 되는 연고 크림 같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약국에서 판매되는 국민 상처 치료 연고 막 어쩌고저쩌고 그 성분이 똑같이 들어있다고 해요. 보통 연고 크림이라고 하면 뻑뻑한 제형이거나 너무 쫀득쫀득해서 머리카락이 막 너무 달라 보인다던가 이렇게 좀 불편함이 있다고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시카 크림은 크림 타입이 되게 부드러워서 피부에 이렇게 딱 닿자마자 스르르 약간 좀 흡수가 되게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끈적임도 없고 마무리감도 되게 산뜻하고 평소에 붉어지거나 뾰루지 같은 것들이 올라오거나 이럴 때 발라주는데 제가 오늘 햇빛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전체적으로 얼굴에다 다 크림을 바를 거예요. 어떤가요? 피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연고라고 하지만 끈적임이 거의 없고 매끈하게 흡수가 정말 빠르지. 얼굴 전체에 다 발라도 부담스럽지 않고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피부에 회복을 줄수 있는 지혜의 케어 방법이었습니다.